나 직원이야. 뭐 빈집 지키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지. 그래. 어 바쁘지? 들어가 쉬어라. 할머니 또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아픈 척했지? 아픈 척은 뭔 아픈 척이야? 네가 나이든 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냐? 이것 봐. 버럭버럭 하는 거 보니까 완전 개병이라니까. 설거지 다 했으면은 바닥이나 한번 따고 출근해. 무슨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냐 진짜. 아침이니까 서둘러 주고. 네? 아, 저 광석 씨는 이거 갖다 놓고 이쪽에 음료수 좀 채워주고. 네. 어, 서매니저. 네, 잠깐만요. 네. 안 그래도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번 주면 서매니저 수습 끝나잖아요. 네. 그 수습 기간이 끝나면 다른 매장 점장으로 발령이 나요. 그 마침 그 신사동 매장 점장이 자리 이동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보고 올릴까요? 이걸 올려주십시오. 아니, 사직서를 낸다고요? 네. 그동안 말썽 아닌 말썽 피운 거 죄송합니다. 뭐 인수인계는 확실하겠습니다. 수습이 인수인계는 무슨? 아 그래도 해온 게 있잖아요. 그런 건 알바생 두 시간이면 다 숙지해요. 와, 진짜 너무하신다.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. 아 그래도 좀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바로 안녕하시네. 아유, 나는 알튼지가 쏙 빠진 것 같아서 좋네요. 나중에 뭐 직영점 인테리어 보수공사 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. 그래요, 알았어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예. 잘 가요. 그래, 서진구. 마누라 덕에 넥타이 메고 출근 잘했다. 이제 작업복 입자. 작은 오빠 일하러 안 갔어? 일하러 왔잖아. 아, 뭔 소리야? 아버지, 저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. 이번에는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공사비 삥땅 치는 일도 없을 거고요. 자재비 빼돌려서 사기꾼한테 털리는 일도 절대, 절대 없을 겁니다. 아이, 사사장, 뭘 망설여. 저런 인재 공사판에서 찾기 힘들어. 자, 아버지, 저 발 저래요. 진수 인테리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 아니여. 한번 관뒀으면 됐지 뭘 또 키워들어와 임마. 아니,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? 아, 예, 사장님. 도면이 마음에 드신다고요? 아, 바로 공사 들어가자고요? 아하하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아이, 거부라니까요. 자, 저 먼저 가서 견적 좀 내볼게요. 예. 저놈을 저거 저렇게 쉽게 받아주면은 안 되는데. 자식 부르는데 막는 부모가 어딨냐. 이번 도면도 엄청 잘 빠졌던데. 오빠 많이 기다렸어. 아니에요, 저도 전전에 왔어요. 몸은 좀 어떠세요, 형님? 빵빵이가 일하는 엄마 많이 돕고 있어요. 우선 공부하느라 힘들죠? 일하고 사는 게 힘들죠. 공부해 좋아서 하는 건데. 주문해요, 형님? 그나저나 형님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? 할머님도 편찮으신데. 오빠도 돌아왔는데 저희 부부가 들어가는 게 맞죠. 그건 맞는데. 형님 댁에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요.
요즘 회사하고 집안에 일이 좀 많아.